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을 자꾸 되새겨는 까닭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우리 모처럼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선언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악한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또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되었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예수님의 이러한 소문이 널리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느 동네에도 들어가지 못하시고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가운데 벌어진 아주 놀랍고 기이한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무리를 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일 후라는 말로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일 후라는 것은요, 그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의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로 인해서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붐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알아차리고요,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삶에 대해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는 어떤 따뜻한 것들이 배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일단의 사람들이요, 중풍병 환자를 베어들고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 까닭을 무리를 인하여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무리라는 번역된 단어는요, 오클로스인데,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는 군중이라는 것입니다. 즉, 힘없는 민초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밟으면 밟히고, 뺏으면 뺏기고, 그런 사람들을요, 오클로스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그들의 처신은 늘 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사회적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들에게 가장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들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향 때문에 그들은 통념에 입각해서 말씀을 왜곡하고 이 왜곡한 상태로 수용하기 때문에요, 자기들의 어떤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배척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 환자에게 무리가 장벽이 된 까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을 앓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가 죄인임을 입각해주고 있다는 사회적인 통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회적 통념으로 버티고 있는 저들로 인해서, 저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펜스가 단단히 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은요, 포기해 버릴 것입니다.
아, 우리는 도저히 여기까지는 했지만 어찌할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할 법도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닥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그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법대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주거침입죄 및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죄는요, 형법 319조 1항에 해당되어서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또한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 1항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의 벌금을 처한다고 법전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여서요, 남의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내고 그 데리고 왔던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열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그 환자의 친구들을 가로막았던 무리와 그들의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자가 죄인이라는 사회적 통념의 틀에 가두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읽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존재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적인 고통과 외로움에 깊은 그 외로움, 고통, 이 모든 것들에요, 공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적 비난, 손가락질, 이런 것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무엇보다도요, 언어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자야. 이 소자야라는 소리는요, 헬라어로 테크논,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요, 얘야 또는 아들아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이는요, 30대 초반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게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처음 보는 그 중풍병자에게요, 가장 친근하고 다정한 표현을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를 사회적 통념을 따라 죄인이라고 생각했다라면은요, 이러한 다정하고 친근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중풍병자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중풍병자가 마음이 위축되고 작은 자가 되어 있어요. 그에게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치유를 선포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사회적인 통념을 깨트려버렸던 그 순간. 여기서 우리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용서해주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을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사회적인 통념이 어떻든 간에, 중풍병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실이라는 것을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풀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치유를 받은 사람은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즉, 그들의 간절함이 구원 사건을 일으켰다는 데에 마가는 강력하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바로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주변에 그를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덕분에 병을 치유받았던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형사상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벌금을 낸다 할지라도, 간절한 믿음과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것들까지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감수하고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그 중풍병자 환자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달아내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서 헌신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지 않나, 내가 어떠한 처벌 받지 않나, 어떠한 벌금을 내지 않을까, 어떠한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을까,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그들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간절함, 오늘 이 본문에 만난 그들의 믿음, 그들의 간절함이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은 주변의 구원이라는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그런데 5절에서 보니까요, 중풍병자에게 선포하는 주님의 메시지. 영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안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그들은요,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보다는 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북하게 여기고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율법학자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의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눈에 보여지는
바로 예수님 눈앞에서, 자기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도요, 현실보다는 말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믿음을 통한 치유의 구원 사건이 벌어진 이 현장을 바로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그들은 율법적인 구원론과 사제론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요,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 많은 것을 아는 가운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은요,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덕을 세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이 지식만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자기 민족의 전통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바로 율법학자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머리는 큰, 머리가요, 클 만큼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대에 대한 공감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비된 몸으로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율법과 전통을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지식은 죽은 지식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짓눌렀던 생명이 회복하는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1절 말씀입니다.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거에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중풍병 환자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처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일으켜 세웠다, 예수께서 일으켜 세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마비되었던 그의 몸이 풀렸고 맥이 없던 두 다리의 힘이 채워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라고 했습니다. 서두에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모호로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나른하고 홍곤하고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카롭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중풍병 환자가 일으켜져 세워졌습니다.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는요,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가슴으로, 배로, 발로 듣는 이들은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즘 사람, 귀에 달콤한 것만 가려서 듣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일 때는 아멘이지만은 나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부딪힐 때는요. 아멘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기갈이 일어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인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만나 생명이 회복된 중풍병 환자를 보십시오. 이 주의 말씀이 들어가자 중풍병 환자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본문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사건은 이처럼 사람들 사이에 기쁨과 감사와 이러한 기운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달콤한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 환자를 이끌고 나왔던 그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을의 문턱에서 저와 여러분의 정성과 또한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것마다 주님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